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펑링거는 자신이 군대를 거느리고 펑태성을 포위를 했었는데요. 때마침 탕아후, 간차오시 등 주력군들은 내몽골로 가고 없었고 짱주얼리는 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. 하여 혼자서 그 펑링거의 나와 바리로 척 찾아가서는 단판을 진행하는데요. 이어 펑링거의 루마네까지 들어가자 펑링거 이놈이 좌우에는 이 날이 시퍼렇게 선 대도를 거머쥔 백정들이 이 10명씩 떡하니 서 있는 거였답니다. 딱 봐도 이는 짱주얼리는 겁부터 주려는 건데요. 하차, 내 대가리 하나 베어버리는데 뭔 백정을 20명씩이나 안배한다냐? 펑링거 저놈이 쫄았구나. 이제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겪은 짱주얼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요. 네, 그 옛날에 두리산한테 혼자 찾아갔을 때는 어떠했습니까? 짱주얼리는 통째로 끓여 먹겠다고 이 가마에다가 물을 부글부글 끓일 때에 비하면 이는 위협도 아닌데요. 자, 펑링거 형님 오랜만이요.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펑태성으로 납신 거요? 이 아우랑 먼저 얘기를 했더라면 내 저 심리 밖으로 마중을 나갔을 텐데 말이요. 그러자 펑링거는 헤! 하고 뜨겁게 웃는데요. 그래! 내 대장군 어르신을 어떻게 그러한 일을 다 시킨다냐? 펑링거는 그 짱주얼리는 비꼬면서 앉으라는 말도 안 하는데요. 그러자 짱주얼리는 지 혼자서 이 성큼성큼 의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네, 그 대도를 거머쥔 백정놈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 거였답니다. 이 덩치가 산만한 백정놈은 대도를 꽉 거머쥔 채로 그 짱주얼리니 쌈판대기에다 자신 면상을 딱 갖다 대고는 씩씩거리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말입니다. 짱주얼리는 다짜고짜 그 백종놈이 뒷반망이를 짱짱 하고 후려가기는 거였었는데요.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라니 이게. 펑링거와 그의 20명의 백정들은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. 지금 칼을 잡은 건 자기네고 짱주얼리 이놈은 빌면서 굽신굽신거려도 시원치 않겠는데 감히 칼을 잡은 백정을 때린다고? 그 누구도 상상 못한 상황에 다들 당황해하면서 그 펑링거의 눈치를 살피는 거였답니다. 하하하하하하. 짱주얼리나 짱주얼리, 너희 놈이 이거 아직 살아있네. 야, 너는 저 시퍼런 칼날들이 아예 무섭나? 펑링거가 큰소리 쳤지만 이 짱주얼리는 계속하여 그 백종놈이 귓바망이를 후려갈기는 거였었는데요. 니네 나 죽이겠으면 죽여라. 그래도 나는 이 내가 계속 후려칠 귓바망이를 계속해 쳐야겠다라는 건데요. 짱주얼리니 대여섯 번을 이 짱짱짱 하고 날리고 또 손을 쳐들자 이 백종놈은 그만 겁이 질러서 비켜섰다고 합니다. 네, 이 짱주얼리는 키 157밖에 안 되는 작은 키에 이 얇은 몸집인데 그 패기만 갖고도 우람진 덩치 백정들을 물러서게 하는 거였답니다. 이 자리에 가서 척 앉은 짱주얼리는 이 담배 한 대를 느슨하게 불 붙이고는 한 모금 깊게 들이빠는 거였답니다. 그리고는 또 한참 동안 담배를 빨아대면서 그 펑링거를 쏘아보다가 입을 여는데요. 펑링거 형님, 우리 다 강호에서 살아가던 사나이들이 아이요. 그러니 이 쓸데없는 얘기는 걷어치고 이 시원시원하게 본론으로 들어갑시다. 그래, 요번에 뭘 바라고 온게요? 그러자 펑링거는 망설이는데 원래는 짱주얼리는 단단히 겁부터 주고 이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 했었는데 이는 뭐 자기가 상상했던 그림과 완전 반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말이었죠. 짱주얼린 요놈 요거 도대체 어떠한 일들을 겪었기에 저렇게도 쓰여진 게야? 이어 펑링거도 입을 여는데요. 짱주얼리나, 저 위쪽에서 내를 보고 너희 밑으로 들어가서 너를 보좌해라고 하던데 이는 분명 네가 위쪽에 얘기해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거지. 에? 맞지? 그러자 짱주얼리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 웃었다고 합니다. 하참, 형님도 내 그리 한가해 보여요? 그리고 형님이 뭐 어디 어여쁜 미인도 아니고 털이 수북하게 난 수컷인데 내가 왜 수컷 생각을 하겠소? 자, 그러면 내 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.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군사를 빼겠습니까? 조건을 얘기해 보세요. 그러자 펑링거는 답답한데요. 이 분위기는 이제 짱주얼리니 다 잡았고 자기는 따라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. 그래, 그럼 내 세 가지 조건을 내지. 니 잘 들어둬래. 첫째, 내는 너희 밑에 부하가 아니다. 너랑 내랑은 이 평등한 위치라 이 말이다. 알았나? 내한테 뭐 명령질 같은 거 내릴 생각도 말라. 그리고 둘째, 요즘 군대들 보게 되면 다들 비행기가 있더라. 내 펑링거 군대도 뒤져서는 안 되지. 근데 이 비행기란 게 웬만큼 비싼 게 아니더라고. 내 더 아이 바라겠다. 45만 개의 은화를 내놔라. 그리고 세 번째 조건, 너는 이 좋은 대장군 군부에서 아주 편안하게 일하는데 내가 주둔하게
대장이 될 것은 아주 쓰레기장이더라고. 내가 머무를 베이전에 이 대장군 군부와 똑같은 규모의 군부를 지어달라. 그래야 우리가 이 동등한 위치가 알겠나. 하참, 이 펑링거란 놈은 누가 마적대 출신이 아니랄까봐 그 요구조건들 또한 아주 날강도 짓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요. 이거 한참 동안 계산해보던 장조리는 알겠습니다. 펑링거 형님, 어차피 돈이잖아요.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그 일도 아닙니다. 이 세 가지 조건 내 모두 다 그대로 해드리죠. 어떻게 뭐 다른 조건은 더 있습니까? 어? 이렇게 통쾌하게 허락한다고? 잠시 동안은 이것뿐이다. 근데 장주얼린 너희놈, 이 원주인지 같은 허수작은 부리지 말라 알았니? 다른 놈들한테 먹힐지 몰라도 이 낸데는 어림도 없다. 내가 일주일이나 시간을 주겠다. 만약에 내가 내놓은 조건에서 하나라도 못 맞추게 되면 그때는 우리 둘 다 함께 죽는 거다. 네, 여기서 원주인지란 적군을 먼저 달래서 이 시간을 버는 수법인데요. 그러자 장주얼린은 알았다 하고 자신이 대장군 군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이어 그간 있었던 얘기를 쭉 하게 되자 밑에 놈들은 다들 펄펄 뛰는 거였답니다. 대장군님,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줍니까? 우리 쪽에도 그렇게 충분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? 그러자 장조리는 헤헤 하면서 웃는데요. 네, 어쩔 수 없어서 그 놈들을 먼저 달랠 수밖에 없었다. 그래도 우리한테는 양위팅이 있잖니. 양위팅아,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. 어떻게 하면 좋게? 그러자 이 한참 동안 생각해보던 양위팅은 보아하니 이 어르신이 마음속에는 이미 답안이 있는 듯한데요. 이 펑링거의 무리한 부탁을 해결하는 건 매우 간단합니다. 그것은 바로 이 책임을 웬스카이한테 떠맡기는 거죠. 펑링거가 이러한 요구 조건을 하는데 우리 측에는 재정이 딸린다. 돈을 내놓으라고요. 만약에 내려주게 되면은 그걸 펑링거한테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고, 만약에 안 내려줘도 이는 웬스카이 문제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죠. 응? 그러자 하하하 양위팅아, 양위팅, 너 왜서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난 거야? 내 너는 10년 전에 얻었더라면 아마 지금쯤이면 이 천하를 통일했겠다, 야. 그래! 양위팅의 얘기대로 진행해라! 이어 짱조리는 한편으로는 이 위쪽의 웬스카이한테 이 사실을 엽주고는 또 다른 한편으론 탕아호와 간초시 군대를 빨리 재촉하였다고 합니다. 만약에 주력군이 돌아올 때까지 이 시간을 끌게 되면 이 전쟁 상황은 역전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이 웬스카이 태도는 어떠했을까요? 네, 웬스카이 측은 지금 아주 제정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. 이놈이 황제로 되겠다고 하니 여기저기에서 들고 일어나서 자신 이 대통령 자리도 지금 지키기 힘든데 말입니다. 하지만 펑링거가 이 비행기를 사겠다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내 돌아가는 건 한 바가지 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드디어 그 공문을 받아든 짱조리는 실컷 웃고서 사람을 시켜서 펑링거한테 그대로 전해주는데요. 이어 그걸 받아본 펑링거는 이 공문을 쫙쫙 찢어버리는데요. 장조리 이놈이 역시 나한테 수작을 부린 게였군. 야들아, 전쟁이다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곁에 있던 펑링거의 군사가 조용히 얘기를 올리는데, 장군님, 지금은 이 예전이랑은 분위기가 다릅니다. 전에야 짱조린이 주력군들이 다 내 몽골에 있었으니까 이 우리가 승산이 많았지만 지금은 놈들이 주력이 다 돌아왔습니다. 이미 펑텐성 밖에서 우리 주위를 꽁꽁 포위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저놈들한테 앞뒤로 협공당할 처지입니다. 그러자 펑링거는 하고 그냥 통쾌하게 웃어대는데요. 너네 짱조리만 대단한가 하니 잊지 말라. 나 펑링거다, 펑링거. 이미 그 짱조리는 두 번이나 개박살내 펑링거다 이 말이다. 내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지 않았을 것 같니? 야들아, 내 비밀병기한테 전해라. 지금이 바로 그 결정의 시기라고 말이다. 그러자 펑링거의 밑에 부하들도 다들 멍해지는데, 네, 사실은 말입니다. 짱조린이 라이벌답게 펑링거도 이 웬만한 놈은 아니었었는데 그한테는 자신이 군사들도 모르게 이 준비한 비상이 카드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칭마칸 산제거의 제2행동대장이었던 탕알후였었는데요. 네, 그러면 이 의리 사나이 탕알후가 어떻게 펑링거의 비밀병기로 되었냐고요? 사실 전에까지만 하여도 이 짱조린한테 제일 가까운 건 바로 탕알후였었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 그들 사이가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양위팅 아시죠? 짱조린은 이제 양위팅과 장덩쉐, 마룽탄, 꼬숭링 등등 군사적 인재들을 더 중용하게 되는데요. 이 군사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짱
장조림은 한 가지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이 수십만 명의 군대가 싸우는 데는 탕하후처럼 용맹한 장군보다도 그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이 군사적 작전을 잘 펼치는 전략적 인재들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요. 하여 장조림은 이러한 신흥 세력들을 더 가까이 하고 탕하후, 간첩시, 순례천 이러한 노장들은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기회가 점점 더 적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전에는 탕하후와 맨날 술을 퍼마시면서 이 천하를 의논하고 취하게 되면 그대로 뻗어져 자던 의형제가 말입니다. 사실 순례천이나 간첩시 등등 노장군들도 섭섭했었지만 이 탕하후 같은 정도는 아니었었는데, 물론 이 문제뿐만 아니라 탕하후 이놈은 뼛속까지 마적된 놈이라서 그 본성을 잃지 못하였다고 합니다. 아직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지주와 양바들을 털고 다녔었고 그 탕하후의 부하들도 마적대의 기지를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데요. 맨날 술집으로 가서 가득 시켜 먹고는 이 계산도 안 하고 나왔었고 만약에 사장이 뭐라고 하게 되면은 다짜고짜 취업해버렸다고 합니다. 또한 시장에서 뭐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다짜고짜 빼앗아서 이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으며 이러한 일들로 하여서 이 민원들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합니다. 그때 펑텐성의 경찰국 국장은 바로 이 왕용장이었었는데요. 혹시 이 왕용장 기억나시나요? 전에 장조림한테 이 호인 장위팅을 지어준 사람인데요. 왕용장이 경찰서를 맡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그 탕하후한테 감히 뭐라고 하겠습니까? 하여 꾹 참고는 어쩌지를 못했었는데 드디어 일이 터졌다고 합니다. 그것은 바로 제대로 뿔난 장사꾼들이 이 장조림한테 단체로 찾아가서 하소연한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빡쳐난 장조림은 채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. 가서 탕하후와 왕용장을 당장에서 잡아와! 이어 탕하후와 왕용장은 둘 다 불리워서는 이 욕을 바가지로 먹기 시작하는데, 탕하후 형님은 이 밑에 애들 관리를 똑바로 못하겠습니까? 예? 꼭 이러한 사소한 사건으로 내 얼굴에 똥칠해야겠습니까? 그리고 왕용장아, 경찰서장이란 놈이 이 공문을 보면서 뭐 남들 눈치를 다 봐가면서 볼 거냐? 너 그렇게 할 거면 당장에서 때려쳐! 그렇게 야단맞은 탕하후는 당분간 조용했다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똥개가 똥 묻는 버릇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? 요번에 탕하후는 또 아주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데요. 그래서 탕하후의 부장들이 마약을 운송하여 팔다가 그 왕용장의 경찰들한테 잡힌 거였다고 하는데요. 마약이라뇨? 이는 짱조린이 제일 질색하는 거였었는데요. 하여 왕용장은 또 불똥이 자신한테 튈라 그 짱조린한테 이 사실을 낱낱이 전했다고 합니다. 뭐요? 마약이요? 군인이란 놈들이 마약을 팔아요? 이어 짱조린이 명령을 내려 놈들을 잡아서 조치자, 네 사실은 이 놈들이 두목인 탕하후가 모든 걸 시킨 거였다는데요. 그러자 짱조린은 이 탕하후를 잡아들여와서는 다짜고짜 귓바망이부터 짱짱짱 하고 냅다 먹였다고 합니다. 형님, 탕하후 형님, 마약이라뇨? 예? 이 짱조린이 군대가 마약을 운송해 팔다뇨? 이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이게? 야들아, 그 마약 운송에 동참한 놈들이 몇 명이나 되니? 짱조린이 큰 소리로 묻자 이 밑에서는 4명이 군관들과 19명이 군사들 총 23명이라고 대답하는데, 그래 23명이라 그 말이지, 그놈들을 모두 다 총살시켜버려라. 그러자 탕하후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이 중에 4명의 군관들은 이 탕하후가 마적대였을 때부터 따라다녔었던 행동대장으로서 이 짱조린과도 아주 잘 알던 사이였었는데, 그러자 탕하후는 그만 탈석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. 아우야, 내 탕하후 평생 동안 처음으로 이 남한테 두 무릎을 다 꿇어본다. 내 미안하다. 한 번만 용서해주고 내 그 형제들을 살려달랐구나. 다들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의형제들이다. 탕하후가 아무리 사정해도 이 짱조린은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. 형님,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 드릴게요.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러한 소식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된다면 내 그때는 형님이라도 면제를 줄 수가 없습니다. 자, 아셨습니까요? 야들아, 손님이 나가신다. 짱조리는 이 탕하후의 행동대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 탕하후를 쫓아보내다시피 내보냈다고 합니다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탕하후는 워낙 군장 계급에서 이 다시 사단장 계급으로 한 단계 내려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는 펑텐성에서 쫓겨나서 다른 타 지역으로 발령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래서 탕하후가 반기를 내든 거였을까요? 아직은 아닌데요. 탕하후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난 거 안 펑린 거가 수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,
거예요. 펑빈거는 엄청난 고가의 돈을 내놓으면서 그 탕하후 수하의 몇몇 머리가 나쁜 부하들을 꼬셨다고 합니다. 만약에 니들이 아편을 수송해 주게 되면은 이 돈들은 다 너희 거라고요. 이 돈의 누님은 탕하후의 부관들은 얼싸 좋다 하고 넙적 먹었었고, 그럼 펑빈거는 뭐 했을까요? 이놈은 그 증거들을 다 샅샅이 수집해서 왕용장한테 조용히 전해주고, 또 이어서는 그 소식을 탕하후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. 뭐? 그러다 탕하후는 이 하늘이 무너질 듯 한대요. 내 밑에 놈들이 또 그 짓을 했다고? 아니 이번에는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짱조린이 믿어줄까? 탕하후는 이제 짱조린이 예전에 그 의형제가 아니라고 이 안절부절해 하는데요. 이어 펑빈거는 요 탕하후를 한 이틀 동안을 온갖 근심 걱정으로 보내게 놔둔 뒤에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. 펑빈거가 보낸 사람은 왕따후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전에 칭마칸사 거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제가 생략한 내용이 있는데요. 이제 펑텐성 대장군이 된 짱조리는 비행기들을 사들였으며 이 자신이 공군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. 그리고 공군을 잘 훈련시키고 그 제일 타겟이 바로 칭마칸 산체거우였다고 합니다. 짱조리는 무려 10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서 엥 하고 날아가며 이 실온 폭탄들을 모두 다 투하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칭마칸 산체거우는 이 팡팡팡 하고 터지면서 거의 평지로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. 네, 지상에서는 그렇게도 난공불락이었던 칭마칸 산체고의 방어력도 그 하늘에서 날아오는 포탄은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하여 그때 이 겨우 살아남은 왕따후는 이제 오갈 데가 없었는데요. 동북 삼성에서는 모두 다 칭마칸 산체고의 잔당들을 잡느라고 이 날뛰었기에 더 이상은 이곳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는데요. 그러자 왕따후는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매다가 드디어 펑링거의 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 왕따후는 탕하후와 얼굴을 잘 아는 사이였었고 요 주둥아리도 나불나불 잘 노리는 놈이었기에 이놈을 쓴 거였었는데 이 왕따후가 탕하후를 찾아가자 이 탕하후는 매우 반가워했다고 합니다. 너 누구야? 너 왕따후 아니야 너? 아니 니놈이 어떻게 이곳으로? 탕하후는 마침 골치가 아파서 이 술친구가 필요했던지라 다짜고짜 술자리를 마련해서는 왕따후와 거하게 한잔 시작하는데요. 이어 둘 다 술이 꽐라 되어서 이 알딸딸해지자 왕따후는 작업을 거는데요. 탕하후 형님, 이제 중화민국이 장군으로서 이 잘 나가시더군요. 참으로 부럽습니다요. 그러자 탕하후는 이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풀 하고 내쉬는데요. 잘 나가긴 개뿔 잘 나가니 말도 말라야. 내 지금 군장이 아니다. 계급도 사단장으로 내려왔으며 이 외진 곳으로 유배 중이 아니겠니? 네. 그러자 왕따후는 깜짝 놀라는 척 연기하는데요. 아니 탕하후 형님, 탕하후 형님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짱조린이 어떻게 존재합니까? 네. 그 다른 마적대들한테 잡혀먹은 지도 오래됐겠는데요. 그리고 탕하후 형님이 이 조직에서 공로도 적습니까? 당연히 넘버2로 중용을 받아야죠. 그러자 탕하후는 아우야 그만해라, 어? 짱조리는 내가 제일 아끼는 아우다. 내 앞에서 그러한 얘기는 이제 그만해라. 탕하후가 눈을 희번덕이자 이 왕따후는 납작조라는데요. 하지만 왕따후 이놈 또한 어떻게 이러한 기회를 그냥 포기하겠습니까?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 펑링거의 밑에서 한계 영장으로 임명받기를 약속받았었는데요.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또 언제 다시 출시하겠습니까? 이어 또 술잔이 한참 동안 서로 오가자 왕따후는 또 살살 흔들어 보는데요. 형님,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요번에 마약을 밀매한 사실이 이미 짱조린이 귀에 들어갔었고 저 위쪽에서는 대노하였다고 합니다. 뭐? 그러다 탕하후는 이 손에 쥐어있던 술잔을 그 왕따후의 면상에 대고 확 던지는데 그러자 그 술잔은 이 왕따후의 면상에서 쨍그랑 하고 맞아 깨버려지는 거였답니다. 에구. 그러자 왕따후는 이 두 손으로 얼굴을 싸매고는 죽는 소리를 제치는데요. 너희놈! 내 앞에서 내 아우 헛소리를 짓거리지 말라 했건만 내 말이 뭐 개방귀로 듣기냐? 탕하후는 그래도 이 왕따후의 꾀임이 넘어가지 않았었는데요. 그러면 과연 어떠한 수법으로 그 탕하후를 짱조린한테서 떼어놓는데 성공하게 되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